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90년대 홍콩 연예계를 주름잡던 4대 천왕이 있다면 소고기 스테이크계에도 4대 천왕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호크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 엘본 스테이크, 티본 사천 포터하우스인데요. 오늘은 이 중 세 번째 등심의 진한 맛, 고소한 갈비살, 부드러운 새우살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엘본 스테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음식으로 예술하는 봉셰프의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엘본 스테이크는 국산육으로 드라이 에이징 과정을 거친 고기입니다. 드라이 에이징은 일정한 온도, 습도, 통풍이 유지되는 곳에서 고기를 장시간 노출시켜 숙성하는 건식 숙성 방법인데요. 생육의 잡내를 제거함과 동시에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고기 본연의 깊은 맛을 끄집어내는 과정이죠. 여러 유명 고기 유튜버 분들이 집에서 드라이 에이징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실력자이십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접봉 셰프도 질 수 없다.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집에서 드라이 에이징을 해보고 싶으나 괜히 비싼 고기 썩히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집에 항온 항습 장비도 없는데 드라이에이징 하면 안되지. 괜히 비싼 돈 주고 고기 사다가 드라이에이징이랍시고 잘못하다 냉장고에서 고기 썩히면 안주인에 의해 빚도 못 뽕뽕 셰프 채널 강제 폐쇄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봉셰프는 여러분과 길게 가고 싶습니다. 봉셰프는 항상 식품위생법을 준수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맛과 비주얼의 요리여행을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시즈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2,000원에 화원에서 사와서 집에서 기르고 있는 싱싱한 로즈마리 채집부터 진행합니다. 진짜 이쁘죠? 생 로즈마리는 진짜 향이 환상적입니다. 시즈닝부터 들어갑니다. 소금과 후추는 양쪽 면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뿌린 후에 손바닥으로 톡톡 두들려주는 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올리브 오일 마사지입니다. 이 장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So beautiful. 구석구석 꼼꼼하게 올리브 오일의 향을 입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생 로즈마리 3조각을 올려주고 시즈닝을 마무리합니다. 시즈닝이 완료된 엘본 스테이크는 잠시 상온에 방치해두고 함께 먹을 갸니쉬용 야채를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한 야채는 조금만 더 가까이 내 곁에 있어줘. 1997년 애송이의 사랑이란 노래로 가요계를 휩쓸었던 양파, 아프리카와 전혀 관계가 없는 파프리카, 얼음보다 애가 더 인기가 좋은 애호박, 한 송이 실어 두 송이 작아 세 송이 버섯 준비했고요. 추가로 당근과 까리고추 준비했습니다. 야채는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덤벙덤벙 썰어줍니다. 고기를 구워준 육즙 오일에 슬슬슬 볶아주면 이거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제 고기를 구워야겠죠. 아주 매력적인 자태의 엘본 스테이크입니다. So attractive. 오늘은 정석으로 가보겠습니다. 강한 불에 겉면 시어링 및 마이야르 반응을 진행한 후 불을 줄이고 통마늘 몇 개와 버터를 추가하여 천천히 내부까지 익히는 방식으로 최종 미듐에 가까운 미듐 레어 진행하겠습니다. 소켓 버너에 풀코팅 후라이팬을 얹고 고온에서 변질되지 않는 포도씨유를 넉넉히 끼얹어줍니다. 고급 소고기 먹는데 포도씨유 따위 아끼지 말자고요. 온도가 충분히 올라오면 먹음직스러운 엘본 스테이크를 넣고 튀기듯이 강렬하게 빠르게 어떻게 화끈하게 확 막 구워봅니다. 고기 진짜 맛있겠죠? This is my boy. 네, 그야. 죄송합니다. 모든 면에 시어링이 완료되면 불을 중약불로 바꿔주시고 통마늘 몇 개를 넣은 후 버터 한두 조각을 녹여서 끼얹어주며 천천히 익혀줍니다. 저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버터 국물 끼얹기. 향이 어마무시합니다. Smells good. 목표 온도는 54에서 56도입니다. 조리 후 레스팅 10분 정도 진행하면 56에서 58도까지 미듐에 가까운 미듐 레어로 올라갈 겁니다. 목표 온도 54에서 56도에 도달하였습니다. 바로 꺼내서 10분간 레스팅 들어갑니다. 맛깔나는 요리의 완성 위에 멈추면 안되겠죠. 준비해둔 야채를 육즙 기름에 달달 볶아줍니다. 소금과 후추만 첨가해줘도 너무 맛있는 야니쉬가 됩니다. 자, 이제 레스팅이 완료된 엘본 마이베이비를 맛깔나고 기깔나게 어떻게 그럴싸하게 썰어보겠습니다. 일단 뼈 방향으로 큰 덩어리를 발라줄건데요. 플레이팅 할때 뼈를 멋지게 세워줄거라 살점을 적당히 남겨서 형태가 유지되도록 자르겠습니다. 잘못 자르다 뼈 무너지면 오늘 계획했던 플레이팅 말짱 도루묵 되니까 조심스럽게 잘라줍니다. 이야, 보이십니까? 기가 막 기게 익었습니다. 무조건 맛있겠죠. 플레이팅 및 두 달의 시식을 위해 고기 좀 썰어보겠습니다. 딱 제가 원하던 미듐에 가까운 미듐 레어로 구워졌네요.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얼른 썰고 오래 기다린 이쁜 두 달 시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은영이 서영이 일로 와. 같이 먹어보자. 맛있어? 맛있어? 엘보. 와, 진짜 맛있습니다.
환상적인 플레이팅 들어가겠습니다. 넓은 스템 젖시에 푸짐한 얀시를 넉넉히 깔아줍니다. 다음으로 고기를 발라낸 엘본을 중앙에 세워줍니다. 사실 뼈에 붙어있는 고기가 가장 맛있거든요. 보기 좋게 토치로 살짝 지져줍니다. 그 다음 뼈 주변으로 맛깔나게 썰어둔 스테이크를 얹어주시고 상큼한 방울 토마토를 추가해줍니다. 이대로 끝나면 아쉽겠죠? 모짜렐라 치즈도 뿌려주고 파슬리 가루로 마무리해주면 요리로 예술하는 뽕셰프의 엘본 스테이크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셰프만 따라오시면 이렇게 환상적인 요리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가족과 연인, 친구들에게 멋진 요리 만들어서 평상시 표현 못한 고마움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봉셰프의 엘본 스테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환상적인 요리로 여러분을 찾아갈지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봉셰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빠빠.